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또 화요일 날 조회도 아니고 이 제품 강의와 연결된 일, 사실은 이제 인문학 강의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강의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여러분 사장님들 감사하고 또 본인 스스로에게도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가능하면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한 달에 세 권 정도를 읽어요. 그리고 이제 세 권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저는 모든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강의하면 어떻게 강의할까 생각하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책을 읽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첫째는 그냥 읽는다.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은 됩니다. 심리적으로 나 책 읽었다라는 지적 그 만족감이 채워집니다. 근데 한 달만 지나면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건 저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읽느냐? 네, 밑줄 쳐가면서 또 좋은 대목이 있으면 블로그에도 올리면서 읽는다. 네, 그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도움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택한 게 어떤 책을 읽든지 이 책을 읽으면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책이 달리 읽혀져요. 그래서 저는 모든 책을 읽으면 그거를 전부 PDF로 다 바꿔서 그거를 다 이렇게 그 빨간 줄 있죠. PDF에다 빨간 줄을 쳐가면서 읽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곡차곡 제 그 컴퓨터에다가 쌓아놓거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봐요. 근데 제가 읽어봤던 많은 책 중에 제가 단연 인생 제 인생 서적이다 할 만큼 좋은 책이었고 그래서 강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건 진짜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보니 엄청 후회했어요.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그다음에 저자가 바라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야 이거 괜히 시작했는데 라는 후회를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저도 이 책은 이제 처음 강의를 해보는 거로 초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수가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퓨처 셀프가 퓨처는 뭐죠? 퓨처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 거의 없는 이유가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퓨처 미래죠. 그럼 셀프는 뭐예요? 나 자신. 그죠? 그래서 마이셀프 그러면 내 자신이고 아워셀프스 그러면 우리들 자신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퓨처 셀프 그러면 미래의 나 자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제는 be your future self now.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는 뜻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냥 퓨처 셀프라고 읽혀졌는데 이게 보면 이 그림 멋있죠? 제가 만든 거예요. AI로 인공지능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이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산이 보이면 걸어가기가 쉽겠어요? 안 보이면은 글로 걸어 방향으로 가는 게 쉽겠어요? 보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산이 미래의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산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나라는 사람을 내가 선명하게 매일매일 모든 의사선택의 순간에 그릴 수만 있으면 인간은 누구나 다 현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선택은 미래의 나한테 투자가 되거나 손실이 되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책이 다루는 바는 왜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지 누구와? 미래의 나와 미래와 나와 연결되면 훨씬 더 현명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왜 미래와 연결되면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산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산을 향해서 아무리 헤매더라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 산이 안 보이지 않는 한은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산을 보지 못하고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가다가 안 보이니까 원래 없는 거야 그거 그리고 다른 걸로 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명확하게 나 자신을 퓨처 셀프를 만들어 이게 연결되면 명확해지고 명확하면 훨씬 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다. 왜? 미래의 나와 관계없는 일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가 있죠.
내 생활에서. 그래서 완벽이라는 건 어떤 것을 더 이상 더할 게 없는 단계가 아니고 더 이상 뺄 게 없는 단계가 완벽하다는 거죠. 내 일상생활에서 내 퓨처 셀프가 되기 위한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웃풋은 뭐냐? 아웃풋, 뭘 이렇게 산출하다는 뜻이잖아요. 만들어내는 거. 제가 오늘 사실은 강의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유도 뭐냐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결국 세상에 내 보이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퓨처 셀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산에 갈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흥미롭겠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분도 이 책을 쓴 벤자민 하디도 심리 조직에 대한 박사신데, 원래 그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요, 정신 세계를 이유를 설명하는 학문이었어요. 왜 쟤는 우울증에 빠졌지? 왜 그 사람은 자살했지? 이게 2000년도 들어서부터 근래죠. 불과 한 20년 정도 전, 25년 정도부터 인간은 과거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의해서 나아가는 사람, 존재들이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것이 인간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걸 설명하는데, 인간을.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부분을 보면,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든, 오늘 여러분들께서 사장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미래의 내가 현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기 위해서 참석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 미래의 나라는 모습을. 산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이 닿기 위해서 그에 맞는 타당한 길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걷다 보면 미래의 나랑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산하고 쓰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산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뭘 잊지 마라? 우리가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잊고 자꾸 파트너랑 분쟁을 만들어요. 그건 산을 향해서 가는 방법이에요? 산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멀어지는 길이죠. 내가 원하는 거는 저 산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에 살면서 자꾸 문제를 만든다고요. 산으로 갈 수 없는 문제들을. 네. 그래서 정확하게 연결하라. 네. 오늘 이제 이 책에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두 번째는 명확. 우리가 미래의 나라는 산을 향해 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산을 이름 없는 산이라고 한번 규정해 보자 이거. 아, 거기 경상도 어디 쪽에 있는 좀 산이야. 근데 아무튼 난 그 산을 갈 거야.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렵겠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은 어딘지도 모르는 산을 갈 수 없죠. 근데 만약 그 산이 K2야, 에베레스트 산이야, 아니면 난 최소한 그 K2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그 베이스 캠프까지 나는 가보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라고 한다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왜요? 보이니까. K2라는 산은, 에베레스트 산은 그 근처만 가면 다 보이고, TV만 틀어도 보이고, 인터넷을 통해도 다 보여요. 그죠? 그래서 나의 목표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명확하게. 목표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을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목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미래의 나 자신이 살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을 거 아니야. 자애로운 엄마가 되고 싶고, 내 자녀들한테 뭐든지 다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가 되고 싶고, 내 부모한테는 생활비를 드리는 자녀가 되고 싶고, 사회적으로는 공헌하고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모습을 정확히 그리라는 얘기예요. 산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그걸 그리지 않으면 아까 경상도 어디쯤에 있는 산에 가는 것처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인생 시나리오가 중요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 박한길 회장님이 1박 2일까지 굳이 해가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적게 하는지가 이유가 나오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곳이 없는데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나의 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 지금의 한 걸음이 산에서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를 그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사선택이 그 산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퓨처 셀프를 명확하게 그리라는 얘기예요. 자, 명확하게 정의할수록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는 연결되기 편하고 연결되었다는 마인드셋에서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다.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아프고 진짜 이렇게 처음에 태어나고서 이렇게 걷는 것조차도 힘들 때 오늘 1%씩만 좋아지자. 왜? 나는 앞으로 최소한 2년 뒤, 3년 뒤에 그냥 30대 같은 그냥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린 거예요. 건강을.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제가 한 4.5km 정도 거리를 아침에 매일 일어나면 달리고 이렇게 걷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막에선 걷고 내리막은 걸어요. 왜냐하면 내리막에서 한번 뛰었다가 무릎이 나가가지고 한동안 계속 무릎약을 먹었거든요. 우리 터마신 MSM을. 그러니까 오르막에서 뛰어. 근데 처음에부터 오르막에서 제가 뛸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오르막 10m도 못 뛰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나는 어쨌든 올해 안에 저 산꼭대기까지 무조건 뛰어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뛰는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10m가 20m가 되고 30m가 되고 이제는 꼭대기까지 그냥 뛰어서 올라가거든요. 제가 뭘 그렸기 때문에? 그 꼭대기까지 뛰는 저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처음에는 꼭 올라가는 중간에 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하려고 했다니까요. 진짜예요. 내가 만약 119 전화번호 누르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도 느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뛰었어요. 한 2, 3일 뛰니까 그런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미래의 내 모습을 정확하게 그렸기 때문입니다. 미래라는 게 너무 먼 미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화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이렇게 적어보면 동그라미가 되게 많죠. 채워야 될 게. 그게 결국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이렇게 펼쳐놓은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목표가 너무 많으면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분은 심리학자잖아요. 최대한 1년에 3개 이상의 목표는 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라? 단순화하라는 거예요. 없애버려라. 네. 아까 말씀드렸죠? 완벽은 더 이상 더할 단계가 아니고 더 이상 뺄 게 없는 단계가 완벽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 3가지를 제외한 저는 첫째가 뭐였다고 뭐죠? 건강. 건강에 방해될 만한 일은 무조건 안 해요. 저는요. 그래서 씨앗유 기름은 안 먹어요. 아예. 왜? 그게 모든 인류의 병을 맞는다라는 걸 책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마가린 이런 거 다 입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입에도 안 돼요. 공장에서 나온 식사는. 왜? 그것이 미래 내 건강 모습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생활이 심플하죠. 그냥 뭐만 먹으면 돼요? 야채, 과일, 자연식, 가능하면 요리 덜 된 음식으로. 그러니까 삶이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집중해야 될 거 세 가지만 딱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정하면 세 가지에 따라서 액션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뭘 할지. 그 매일매일 뭘 할지가 없으면 아무리 거창한 목표를 만들어도 그것은 다 공연불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세운다고 그러거든요. 목표를 세우는 건 실패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성공자들은 뭘 만든다? 시스템을 만든다. 나만의 시스템을. 내가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일. 개미보다 잘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될 일. 그 시스템을 매일 반복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이해찬 의장이 얘기했죠. 네이버.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명장면은 없었다. 늘 매일매일 반복한 나의 일상이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아웃풋.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웃풋 중심의 사고를 해라. 내가 완벽해야지 누구한테 가서 사업 설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부족한 대로 가서 하셔야 돼요. 세상에 자꾸 내놓으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래야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는데
승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기장 밖에서 앉아서 또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그냥 응원자일 뿐이에요.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를 하든 실패를 하죠. 실패보다 더 나쁜 게 뭐죠? 포기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더 승리할 수 있어요. 작은 실패가 쌓이면요, 큰 승리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누군가 내 지인한테 이걸 설명했다가, 애터미를 설명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아, 너 이 새끼 또 이런 거나 하고 그런 얘기 듣는 게 싫어서 그럴까 봐 전달하는 걸 두려워하죠. 무조건 아웃풋을 내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벽이라는 게 아니고 완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와 연결된 삶을 살아라. 왜 지금의 나의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 과거의 나의 잘못이에요. 그럼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책의 주제예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미래에 나한테 모든 영향을 준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현명한 사람이 되고 네,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빅터 프랭클 책 읽어보신 분 계실 텐데 그 책은 뭐 세계의 어떤 저명 인사들도 다 추천하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 그 아우슈비츠라는 그 수용소, 독일의 그 포로 수용소라는 데가요, 진짜 건강한 사람도 2주만 딱 지나잖아요. 계단 하나를 자기 혼자 힘으로 못 올라가요. 계단 하나를. 그 순간 속에서도 이 수용소를 살아서 나가야 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살아서 나갈 확률이 너무 높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사람들.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걸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희망이 없으면 현재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미래에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에 희망이 없는데 현재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현명한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 단기적인 도파민에 중독되는 거죠. 당장 유튜브 보면 아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시간 가죠. 그냥 단기적으로 내 뇌에 나오는 도파민에 중독되는 삶이죠. 근데 만약 내가 정확히 그리는 미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를 봐도 박한길 회장님 유튜브를 보겠죠. 그죠? 네. 내 미래에 내가 되기 위한 삶을 선택하기 위한 유튜브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 결국은 미래에 나라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면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세워야 된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것도 너무 긴 목표 말고 올해 1년 안에 앞으로 1년 안에 내가 달성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정한다. 목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 그죠? 근데 우선순위라고 하면 조금 쉽지 않나요? 내 인생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될 1년 안에 달성해야 될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정해보세요. 그 우선순위 1년 안에 달성할 우선순위 세 가지는 5년 뒤 내가 그리는 삶과 다 있어야 되죠. 중요한 거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 이분이 저자인데요. 에, 지금 50이에요. 49살. 아, 이 사람도 굉장히 불황하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가 11살 때 이혼했고 우울증에 빠진 아버지는 약물 중독이에요. 동생은 마약 중독. 막내 동생은 자폐아야.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벤자민 하드가 쓴 책에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라는 책도 있고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책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삶을 반추해서 봤을 때 자기를 바꾼 건 환경을 바꾼 거. 나이 20살 때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집을 뛰쳐나와서 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해요. 그리고서 자기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를 방향을 정하고 네. 그리고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요. 집에서 뭐 지원했을까요? 네. 대단한 사람이죠. 벤자민 어디가 정확하게 퓨처 셀프로 산 거예요. 자기가 작가가 되겠다고 결정하니까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글을 잘 쓰는 태어나서부터 잘 쓸까요? 못 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한테 한 가장 큰 투자가 350불을 들여서
글 쓰는 법을 배우는 학원에 등록한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제일 큰 투자였대. 근데 그 350불을 투자할 때 와이프 허락을 받았대요. 와이프랑 생활도 어떻게 했냐면 처갓집 지하에서 살았어요. 근데 매년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지금은 자기가 냉장고에 붙여놨던 집에서 살아요. 거대한 저택에서. 매년 책을 수건에서 펼쳐내는데 이 사람이 쓰는 신문 컬럼 같이 1억 명 이상이 봐요. 처음부터 글을 잘 쓴 게 아니라니까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퓨처셀프를 세워놓고 매일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서 글 쓰는 법을 배우면서 매일매일 그 방향으로 걸어간 거죠. 그랬더니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존경할 만한 거는 자녀가 6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셋은 입양아예요. 공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차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쭉 진행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왜 우리가 연결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지가 여기 나와 설명되어 있는 게 7가지 챕터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나의 위협.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연결해야 되는 실체가 무엇인지 미래에 대한 나의 진실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뭐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이런 얘기로 진행이 되고 세 번째는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미래의 내가 될 수 있지? 라를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재밌겠죠? 네, 그래서 how, 어떻게 미래의 내가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오늘은 프롤로그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앞부분에 이 책을 설명하는 책인데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미스터 비스트. 전 세계 유튜버 수익 1위. 1년에 얼마 버는 줄 아세요? 9천억. 나이가 26. 13살에 게임 영상을 업로드하는 걸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을 알아서 들어가 봤는데요. 처음에 자기가 여러분 저 반디캠이라고 아시죠? 이거 그 컴퓨터 화면 복사하는 동영상 복사하는 툴인데 반디캠을 이용해서 자기가 게임하는 거를 올리는 걸로 유튜브를 시작한 친구예요. 몇 살 때? 13살 때. 그리고 지금 몇 살이에요? 26살. 13년 만에 연 수입 9천억 수입자가 됐어요. 이 영상이 뭐냐면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갖다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 9천억을 있잖아요. 다 컨텐츠 만드는 데 써버려요. 자기는 지금 부자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부자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콘텐츠의 그 퀄리티가 얼마나 높아진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서 반디캠 가지고 만들던 콘텐츠가 지금은 방송국보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요. 콘텐츠를 들어가서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예요. 이 영상을 6억 명이 넘게 봤어요. 6억 명이.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퓨처셀프의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프롤로그로 나옵니다. 2015년 10월 달 17살 때 짐이 도날스,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고 4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처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6개월 뒤에 그 유튜브에 보면 매달 며칠 날 업로드 되게 저장해 놓잖아요. 그럼 6개월 뒤에 올라오도록 업로드를 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 6개월 뒤에 내가 퓨처 셀프가 오늘의 나한테 보내는 영상이에요. 이해되시죠? 두려워하여. 이 6개월 뒤에 내가 지금은 내 구독자가 만 명인데 이때 돼서 한 2만 명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네, 이런 영상이에요. 굉장히 짧은 영상. 그리고 12개월 뒤에 이때 돼서 10만 명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도 내가 만약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내 자신한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막 이런 영상들을 올려요. 근데 진짜요. 5년 뒤에 딱 10만 명만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몇 명 됐는지 아세요? 8천만 명이 돼요. 8천만 명. 처음에 이 친구가 한 일은 굉장히 웃긴 거예요.
플라스틱 테이블을 플라스틱 칼로 썰어. 그러면 몇 개의 플라스틱 칼을 들어야 이걸 썰 수 있을까? 며칠이 걸리죠. 며칠이 아니고 몇 달이 걸릴걸요? 그거를 써는 장면을 모아서 짧은 영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대단한 노력이죠. 그렇게 해서 올리기 시작한 영상들이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예산이 생기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더 기상천외한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에 피자를 배달하러 왔는데 배달부한테 피자를 얼른 다 버리고 그 안에다가 1,000,000원을 집어넣어, 만불을. 그러고서 피자 반납시킨다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 화가 나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차에 타가지고 피자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만불이 들어있네? 미국에서 만불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현금 만불. 얘가 막 눈물을 엉엉 올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영상, 이 네 편을 찍고 나서 인생이 완벽하게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뭐에? 유튜브에. 자기 온 인생을 유튜브 콘텐츠 구독자 늘리는데 올인을 하고 불과 13년 만에 연수익이에요. 매출 아니에요. 9천억이라는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예, 퓨처셀프가 그만큼 이 친구한테는 전환점이 됐다는 거죠. 저 심리학의 역사에서 사람은 과거에 좌우된다는, 그게 뭐냐면 여기 도미노 톡 치면 쭉 가서 결국은 마지막에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나의 어떤 행동 패턴 아니면 나의 경험 사건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나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과거의 심리학자들의 모든 그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게 2000년도 들어서면서 완벽하게 다 턴 돼요. 인간은 한 사람의 과거가 그의 행동을 좌지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무수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거죠.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일 때 훨씬 더 설명하기 쉽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행동은 미래의 예측을 동력으로 삼는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오신 거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선생님? 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들은 거에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더 나은? 네, 삶을 위해서 내가 되기 위해서잖아요. 모든 행동에는 뭐가 있다? 미래를 예측을 동력으로 삼는다. 내가 미래에 어떤 누가 되고 싶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망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결과론적 전망이었어요. 결과를 과거에 의해서 내가 결과가 이미 만들어졌다고 판단,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나쁜 사람이면 지금도 나쁜 사람이고 미래에도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내가 그리는 그림에 따라서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다른 말로 뭐다? 동기가 된다. 인간이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은 모두 목적에 의해서 움직인다. 친구, 아이들이 학교에 가. 학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공부하러. 그거는 공부 잘한 애들이에요. 또 다른 애들은 왜 가요? 놀러 가는 애들도 있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게 재밌으니까. 근데 그것도 강남구에 사는 애들은요,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학원에 안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학원 가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행동은 다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엇, 어떻게, 왜. 학교에 가는 게 무엇을 하는, 무엇, 학교에 간다. 무엇이 되죠? 어떻게, 버스 타고 가. 왜. 왜가 중요한 거죠, 왜. 결국 그것은 화과 화우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Why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존재해야 될 이유, why를 설명할 수 없는 기업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장인들이 멋있고 위대해 보여요? 그분은 자기가 이 사회에 존재해야 될 why가 정확히 있는 분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나의 why를 증명할 수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 why,
미래의 나, 살고 싶은 나,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를 아는 것이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형태의 지식이다. 그래서 모든 행동은 목적이나 목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내가 가야 될 산이 어딘지 모르니까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목표나 동기는 두 가지가 있다. 접근 동기, 회피 동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려고 내가 공부해서 서울대에 가서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나도 편안한 인생을 살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접근 동기. 학교 안 가면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니까 학교 가는 거는 회피 동기. 이해되시죠? 예. 내가 사장님처럼 스스로 내가 더 미래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접근 동기. 스폰서 얼굴 봐서 올해니까 오시는 분들은 회피 동기. 어느 게 예전 에너지가 훨씬 높을까요? 예. 접근 동기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접근 동기로 살 것이냐 회피 동기로 살 것이냐 그거는 나의 선택이지만 그것이 내 미래에 나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합니다. 접근이냐 회피냐 80% 이상은 다 회피 동기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성공자가 드문 거죠. 접근 동기로 행동하셔야 돼요. 모든 경우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근거로 행동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접근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피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부분이. 그래서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둘 다 목표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피 동기로 인생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폰서가 미팅 오래니까 오고 그죠? 자영업자들이 옆집 가게 주인 사장님이 네가 좀 가게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해야 열어나요? 스스로 여는 거죠. 왜 열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게를 해서. 예, 그래서 이 결국은 아까 이제 중복되는 얘기지만 접근 동기로는 에너지가 회피 동기로는 에너지가 절대 높은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다. 접근 동기로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 살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회피 동기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한다. 그래서 먼 미래를 볼 수가 없다.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맛으로 만들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능력이 점점 향상된다. 어떻게 할수록 미래를 깊이 생각할수록 이것이 힘의 법칙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용기와 비전이 되는 동기보다 낮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65세 은퇴하는 것을 계약하지 않았다. 이 얘기 뭘까요? 1980년도만 하더라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오래전 아니에요. 우리 인간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다고요? 여기? 네, 39살. 태어나서 조금 살만하니까 죽어야 돼. 39살. 충격이죠. 네, 지금 두 배 넘게 살게 됐어요. 그러면 인간이 저 유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700만 년 정도 됐어요. 인간의 조상은. 호모 사피언스 기준으로 보면 20만 년 됐거든요. 그러면 불과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인간이 미래를 그리는 게 우리 유전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훨씬 더 회피 동기로 살게 되는 게 훨씬 더 쉽더라는 얘기예요. 네. 미국 평균이에요. 이거 최근 나온 책이죠. 미국 평균 은퇴했을 때 현금 얼마 갖고 있어요? 1억 3,500만 원. 1억 3,500만 원으로 얼마 살아야 돼요? 90세면 30년을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하루 한 달에 얼마 쓸 수 있어? 300불. 300불. 네. 이런 삶이 우리가 미래에 우리를 그리지 못하면 이런 삶이 우리의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드의 미래의 나에 대한 강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좀 보세요. 요즘은 다 한글로 지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요소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걸 방해하는데 이 내용들이 이 연구 결과 이 다 박사들이 나와서 연구 결과 발표하는 거거든요. 미래와 나와 연결되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미래의 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미래와 나야 연결되면 아까 홍익표 팀장님처럼
당뇨, 그 다음에 비만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현명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각각 그리는 미래의 나가 다르기 때문에 뭐 패턴들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보면 아 여기에 이게 있을까 없을까 막 헷갈릴 거 아니에요. 저 경상도에 있는 그 이름도 모르는 산처럼. 근데 내가 이미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나 여기 이미 있어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애터미 우리 성공하시는 성공 우리 그 선배 사업자님들 보면 그분들 팀장 때 국장 때 본부장 때 강의하시는 내용 듣다가 지금 뭐 크라운 아니면 총장 임페리얼 강의 내용 들어보면 하늘과 땅 차이. 뭐가? 에너지와 포스가. 만약 그분들이 팀장 때 국장 때 본인이 미래에 있었다는 목표 지점에서 본인이 미래의 자신으로 살았다면, 만약 그 임페리얼 때의 자신감과 그 에너지를 팀장 때 전달할 수 있었다면 훨씬 빨리 성공할 수 있었겠죠. 동의하세요? 네. 전 센터에서도 우리 강의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와 저분 저 옛날에 비해서 너무너무 강의 잘. 근데 그게 직급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즉 내 쉽게 얘기하면 통장에 돈이 찍히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판매사 때 팀장 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성공이 빨리 오겠죠. 미래 목표라는 지점에 가서 생각하시고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미래와 단절되면 나는 그냥 발등에 부러진 떨어진 불만, 오늘만 살기 바빠. 이번 달 집에다 돈 갖다 주는 것만 생각해.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될 건 몰라. 그래서 미래를 위한 나를 자신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모 그 심슨이라는 그 심슨 가족이라고 미국에서 이게 최장수 프로그램이에요. 자그만치 40년 가까이 방송 프로그램이 이렇게 길게 되는 게 있어요? 만화인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맨날 술만 먹고 집에서 막 이렇게 저 주정하고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않으니까 와이프가 이래요. 언젠가 아이들은 집을 떠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집에서 술만 먹고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집에서 온갖 그러면 당신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걸 후회하겠죠. 그때 호모가 뭐라 그래요? 그건 미래의 호모가 겪을 문제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실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누굴 구하러 가야 돼요? 네,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가야 돼요. 미래의 나를 구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돼요. 미래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린 선택해야 돼요. 현명한 선택을.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뭐다? 미래입니다. 절대 지나간 과거에 의해서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느냐가 돼요. 가령 과거에 내가 가정이 불우했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있다 없다. 미래의 나의 불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현재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미래만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목표는 접근 또는 회피 두 가지 범주인데 미래와 나와 연결되면 현재를 수용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와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와 현재의 목적과 의미를 만든다. 장기적인 미래에 나와 연결하라. 네, 이렇게 놀라운 삶의 철학이 있을까요? 제가 진짜 이 책을 읽고요. 탐복을 했어요. 제가 30대 때 이 책을 읽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고 분명히 현명해졌어요. 진짜. 제가 어떤 의사 선택을 할 때 과거에 뭐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저희 딸이 이제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데 냉면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 같았으면요. 제가 강의 준비한다고 안 갔을 거예요.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이게 쌓이거든요. 이것도 준비하다 보면. 시간을 써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근데 저는 그냥 딸을 하고 먹으러 갔어요. 왜? 미래 내 20년 뒤 30년 뒤에 그 딸이 없을 나이가 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20년 뒤 30년 되면 그 딸은 40대 50대가 될 텐데, 그때 모습으로 내가 돌아봤을 때 오늘을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이 아이랑 냉면 먹을 이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데.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삶의 철학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네. 이게
강력한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이 저자가 딸을 데리고 딸이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게 이 사람이 53세인 미래에서 온 거예요. 퇴근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집 퇴근해 집으로 운전하며 오는 동안 피곤이 내 몸을 짓눌렀다. 어느 날 같으면 나는 하루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오늘은 이 책을 쓰며 미래에 대한 연구 구상을 했다. 더 나은 남편이 되기에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집에 온 거예요. 이제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집에 왔던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려는 게 아닌지 생각하라. 이게 퓨처 셀프거든요. 미래에서 왔어. 내가 오늘도 과거에 했던 잘못을 또 실수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현재는 과거이며 과거는 바뀌고 수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딸이 막 주차장에서 자기를 마중 나온 것 모습이에요. 평소 같으면 밖에서 한참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해서 그냥 무뚝뚝하게 이러고 지나갈 건데 애가 6시예요. 상상해 보세요. 집에 가는 게 즐거웠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애가 이렇게 뛰어나온 거예요. 아빠! 하고 막 뛰어나온 거야. 그때 나는 20년 후 미래에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온몸으로 느낄지 생각해 봤다는 거야. 미래에 내가 된 나는 그 순간을 평소와 다르게 보게 됐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느끼게 됐다. 딸은 신이 내게 주신 완벽한 선물이었다. 차에서 내려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피비를 껴안았다. 20년 만에 미래에서 왔으니까.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애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우리 술래잡기 할까? 아기는 응. 까르르 웃으며 도망갔다. 나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꼭 끌어안았다.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인가?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았어?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 동네와 거리가 다르게 보이더라. 내가 경험한 것을 경건하게 느꼈다. 그리고 이걸 기록하고 싶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온 집안을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평소 같으면 막 화가 밀려오고 혼자서 방에 문빡 꽝 닫고 들어갔을 텐데 모든 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30년 뒤에 미래에서 내가 오늘 왔다고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평소 같으면 애들한테 야 너 이거 치워 저거 치워 맨날 이렇게 어지러워 놓니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일절 그게 전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와 연결된 삶이 얼마나 나를 현명하게 만드는 거냐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불러와 살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그래서 다음 차트에는 이제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프롤로그만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제 또 화요일 날 이 시간에 그 각각 이제 세 파트가 남아 있죠. 파트 1, 파트 2, 파트 3 해서 이게 이제 하루에 다 파트 1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해 보는 거라 진행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 보시자고요. 어떻게 좀 좋은 시간이 되셨나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